부지런한 수술을 받지 않고 성별 정정을 인정한 판례를 두고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CTS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관을 출범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공교육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